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이 얼마 전에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제가 슈팅 배치를 할 때 사용하는 벨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벨트를 썼는데 얼마 전에 벨트 세팅을 새로 했습니다. 뭐 크게 뭐 비싼 벨트는 아니고 제가 일단 한번 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벨트입니다. 요 벨트. 요 벨트를 세팅을 했고 조금 보여드리면은 요 벨트는 저 5.11 택티컬에서 나오는 그 미국의 경찰분들이 많이 쓰는 듀티 벨트예요. 듀티 벨트고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저기 9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군기식 코리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지금 글록용 홀스터는 블레이드 테크 거. 블레이드 테크에서 나오는 글록 17 홀스터 그리고 탄창 파우치도 마찬가지로 블레이드 테크에서 나오는 싱글 매거진 파우치 요 세 개를 구매를 해서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벨트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너 벨트는 안 써요. 이너 벨트는 쓰지는 않고 그냥 요거 이렇게 해서 풀고 바지 위에 기존의 벨트를 차고 있는 위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내가 멀어서 안 보이려는데 좀 앵글을 낮춰볼까? 이렇게 그냥 바지 위에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슈팅 매치를 즐기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허리의 부하도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허리 부하도 덜하고요. 이 그 벨트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벨트를 좀 약한 벨트들 있잖아요. 그런 벨트를 착용을 했을 때는 허리에 이게 부하가 많아서 오래 이렇게 탄창이랑 총을 차고 있으면 허리가 많이 아파요. 마찬가지로 이 벨트가 튼튼하면은 허리에 부하가 덜하겠죠. 이게 IPSC 벨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껍기 때문에 딱 그 각이 져가지고 이렇게 홀스터라든지 이런 거 딱 잡아주는데 제가 요즘 즐기고 있는 IDPA 스타일은 이렇게 그런 벨트를 사용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 벨트가 아마 최선이지 않을까 해서 요걸 얼마 전에 세팅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 품목 리스트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구매를 하실 분들은 뭐 직구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11 제품 이 듀티 벨트는 군기식 코리아에 팔고 있으니까 군기식 코리아 온라인 몰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제가 보통 허리를 이게 M 사이즈입니다. M 사이즈인데 5.11이 좀 크게 나왔어요. M 사이즈인데 제가 허리를 34, 35 이 정도 허리를 입어요. 바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 사이즈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 정도 허리. 그래서 만약에 36 이상을 입는다고 하면은 L 사이즈로 아마 구매를 하시면 돼요. 또 이게 또 편한 점이 버클이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딱 걸려요. 그리고 이너벨트가 있긴 한데 딱히 이너벨트는 제가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고 있다는 것. 꼭 뭐 이런 벨트 안 사시고 만약에 집에 여분 벨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벨트 쓰시면 됩니다. 꼭 저처럼 이렇게 막 갖춰서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취미생활이나 그렇잖아요.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